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파솔 대표 이상훈입니다. 지금 부서에는 파솔과 주식회사 파솔 신소재 두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파솔은 IT 부문의 소프트웨어 또는 IT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파솔 신소재는 저쪽에 있는데, 소재 개발, 금속 소재 개발하고 비철금속 소재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의 특징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솔에 가지고 나온 제품은요, 휴대용 가스 감지 센서입니다. 이것을 본인 개인의 핸드폰과 연결해가지고 작업장을 다니면서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요. 이게 데이터가 플랫폼으로 연결되어서 조업자가 만약에 쓰러지거나 가스의 농도가 높아서 쓰러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요청하도록 할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 이쪽 제품은요, 이 휴대용 가스 감지 센서는 본인이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갈때 본인의 핸드폰에서 앱을 실행시키고 그러면 이제 앱이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이런 화면에 그림이 뜨죠. 이걸 누르면은 자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한 30초 정도를 핸드폰과 센서가 서로 세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30초가 지나면은 바로 측정이 되고 여기에는 그래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알람을 세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몇 ppm 농도를 세팅해 놓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알람 불빛도 변하고 소리도 나고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플랫폼과 연결돼서 제가 쓰러졌을 때는 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졌을 때는 바로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산화탄소가 거의 제로인데 아침에는 한 7ppm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요거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예, 이 제품은 현재 그 영흥화력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기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조업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이 메인 플랫폼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조업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부분의 위험한 기계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머전시 버튼이 있어서 조업자가 직접 눌러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사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옷부터 끼어서 점점 빨려가는데, 그럴 경우에 바로 이걸 눌러버리면은 이 메인 플랫폼에서 바로 그 위험한 컨베이어 벨트나 장비들을 바로 세울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1단계 공사는 이미 끝났고요. 내년 4월부터 2단계, 3단계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쪽 부스는 파솔 신소재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파솔 신소재에서 만든 거는 지금 현재 국가보훈부에 납품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지금 3D 프린팅으로 만든 겁니다. 그냥 도료가 아니고 입체적으로 3D 프린팅으로 만든 금속 명패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MG ZN2라고 해가지고 방청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소재고, 현재 국내에 뭐 페인트 회사의 소재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샤프라이머라고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기본 페인트, 방청 페인트의 소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부분을 인것을 파우더 형태, 분말 형태로 만든 것이고요. 사이즈는 한 3마이크로 정도로 아주 미세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이제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름을 했고요. 아마 이런 거는 기초 소재로 아마 저희들이 많은 시장을 앞으로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